안녕하십니까. 시큐리티 플랫폼 황수익입니다. 저희는 사물인터넷 장치의 보안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PC나 모바일 시장에서 저희가 경험했듯이 사물인터넷은 컴퓨팅 환경을 혁신시켜서 폭발적인 디바이스 수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약 400억 개의 장치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수많은 장치들이 또 아주 다양한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물인터넷 보안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추산치가 연간 18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각 산업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사이버 보안 표준을 확립하고 있는데요. IEC나 ISO, SAE 이런 기구들이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인증, 암호, 접근 통제 이러한 것들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보안칩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칩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는 칩이기 때문에 보안의 어떤 구현에 대한 기능들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별도의 보안 칩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하드웨어적으로 안전한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 암호 라이브러리를 넣고 그거를 활용해서 토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보안 요소를 가지고 IoT에 필요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통신에 대한 보안, 그리고 관리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술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고 또 저희는 단순히 어떤 보안 하드웨어 요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아랫단 플랫폼 레이어, 그러니까 부트로더 레이어에서 보안 기능들을 패키지화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제품에 적용할 때 아주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인증이라든가 데이터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시스템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다양한 그 보안 요소들을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가 맨 아랫단에 반도체와 연결된 플랫폼 영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창업 초부터 암이라든가 개방형 반도체 설계 회사인 사이파이브, 스타파이브라고 하는 회사들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 프로세서 설계를 활용한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SOC에 연관된 한쪽의 기술적인 부분을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과제는 어떻게 빨리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한쪽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쪽 분야의 시장이 상당히 비즈니스 리드 타임이 깁니다.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제품의 개발 그다음에 양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에 적용하는 2019년부터 현재 스마트 미터 그다음에 스마트 홈에 들어가는 제품 그리고 IP 카메라와 같은 물리 보안 영역에서 저희가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칩 혹은 하드웨어 모듈에 저희 솔루션을 애드온해서 밸류 애디드 리셀러 하는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반도체에 탑재를 해서
몇천 원 정도의 단위이고 어떤 경우에는 하드웨어 모듈에 탑재를 해서 몇만 원 단위의 단위로 판매가 되어집니다. 일단 그 국내의 그 스마트 미터의 마켓은 보안 솔루션만 해도 연간 한 125억 정도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IP 카메라 정도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안 관련된 저희 시장은 한 300억. 그리고 스마트 홈은 올해부터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 연간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국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크게 보고 있는 중국 시장이라든가 저희 파트너가 있는 일본 시장으로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저희가 시장을 확대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동안의 기술 개발하면서 레퍼런스를 쌓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외에 저희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을 일단 개발을 완료를 해서 기존에 저희가 푸시 방식으로 했던 비즈니스를 풀다운 방식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코어 기술은 같지만 상당히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반도체의 수많은 벤더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인 ARM을 코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반도체 벤더들, 그리고 ARM 아키텍처가 아닌 개방형 아키텍처라든가 아니면 국방에서 쓰는 특수한 어떤 아키텍처, 그리고 자동차의 전통적인 아키텍처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가 과거에도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성장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IR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은 사실 올해 연초에 웹사이트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했지만 trustedsdk.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 여기서 실제로 저희 솔루션이 탑재된 하드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ARM 이외에 RISC-V라든가 아니면 국방에서 쓰고 있는 특수한 어떤 아키텍처도 이미 2019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보고 있고 올해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소요 자원은 대부분이 엔지니어 인력이고요. 일부 마케팅 소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시리즈 B 단계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되는 세 가지 어떤 준비를 위해서 각각 50억, 10억, 20억 해서 비용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KPI 목표는 350억, 30억 그리고 그 풀다운 어떤 비즈니스 전환에 의한 트랜잭션을 3천 건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뭐 옆에 그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리소스는 저희가 예상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시점은 저희가 코스트를 투자했을 때 2024년 말쯤에는 기존의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보다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현재보다 확장된 현재 이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 7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넘어선 기업이고요. 현재 저희 주주로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프리미어 파트너스, 신한캐피탈 이렇게 외부 투자를 유출했고 나머지는 전부 내부 직원입니다. 저희가 그 2017년 말에 소프트뱅크 벤처스 투자 유치와 함께 ARM과 협업을 해서 2019년에 ARM의 최신 기술과 결합한 솔루션을 런칭을 했고 2020년부터 실제 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재 양산에 이르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가 좀더 앞서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완성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 손을 거치면 사물 인터넷의 모든 제품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큐리티 플랫폼 황수익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케벨로 벤처스 김윤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2020년도에 17억 매출을 내셨다가 2021 작년에는 10억 매출이에요. 혹시 매출이 줄어든 이유와 혹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아, 사실 작년에 수주를 했는데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납품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밸류에디드 리셀러 말씀을 드렸는데 칩에다가 저희 솔루션을 넣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했는데 벤더사가 납품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게 올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그게 실제 납품을 못해서 그 매출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의 예측하신 매출의 비중은 그럼 올해 어떻게? 수주 잔고가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국내외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접근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뭐 경쟁 현황이나 뭐 아니면 국내 점유율 같은 것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대부분의 보안, 시큐리티 관련 기술들은 OS 위에서 작동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고요. 하드웨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보안 칩, 그러니까 칩을 활용을 해서 키를 저장하거나 칩에서 동작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빼서 암호화를 하거나 하는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칩 안에 그 메모리 영역에 메모리의 쓰기 금지 혹은 읽기 금지의 그 컨트롤러를 조작을 해서 프로텍션을 걸고 거기에 암호 라이브러리를 직접 넣고 그 암호 라이브러리를 써서 부팅하기 전부터 서면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 파일들을 검증을 하고 인증서와 그다음에 비밀키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저장을 하고 뭐 이러한 일련의 보안 기능들을 그 하드웨어 레벨 아랫단에다가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든가 아까 스타5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5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미5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리스크5에서는 중국에서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설계 주자이고 거기서도 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얻는데 보안 설계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반도체 레벨에서의 보안 설계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K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칩을 가지고 제조사가 제조를 할 때,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나 툴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회사는 아직은 그렇게 해외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시큐리티 플랫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